까마, 안녕하세요. 깜시입니다. 솔플 스킬트리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4월 10일 패치로 인해 피해량 증가 버프가 이루어졌어요. 여러가지 스킬들이 불협화음, 빛의 광시고, 윈드 오브 뮤직, 사운드 홀릭. 지금 현재 영상을 찍은 4월 30일까지 아직 크게 변경이 없었고, 제가 영상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바로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실험도 해보고 칼 엘리고스도 나오고 막 하느라 많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DPS 측정을 다시 했어요. 다시 했고, 1위였던 사운드 쇼크가 2위로 밀려나고, 사운드 홀릭이 10레벨 DPS 1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차이로, 진짜 막 작은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로 사운드 홀릭이 엄청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스킬트리를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플트리, 자 일단 사운드 쇼크 10레벨 찍고 폭파 유지, 쇼크 강화, 연사를 찍어주었어요. 2위가 되었지만 2위에요. 10렙 DPS 2위이기 때문에 사운드 쇼크를 찍어주었습니다. 다음은 불협화음. 불협화음은 7레벨 DPS가 순위가 5위. 5위지만 네임드급 이하 데미지로 측정을 한다면 1위에요. 7레벨 DPS 현재 1위가 171로 1위인데 불협화음은 네임드급 이하 데미지로는 232가 들어갑니다. 솔플 할 때는 보스도 나오지만 잡몹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협화음을 선택해주면 높은 DPS를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그마. 방금 보셨다시피 7레벨 DPS 1입니다. 계속 준수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스티그마도 7레벨 찍어주고 불협화음은 정신 강화와 양육 강식 찍어주었습니다. 스티그마는 지속력 강화, 광의 낙인. 낙인까지 주어주면 다른 스킬을 넣어줄 때 좀 더 높은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컨디션 코어. 만화 회복 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절단 강화와 파생 효과를 찍어서 만화 회복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사용만 하면 지속 시간 동안 만화 회복량이 늘어납니다. 단점이 있어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시고 적에게 붙으면 이 음퓨돌이 터져요. 그러면 다 터져버리면 지속지연이 끝나버리고 회복량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사용하시고 적에게 너무 붙지 않는 거. 조금 까다로우면 까다로운 스킬이에요. 하지만 만화 회복량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천상의 연주 로만으로 부족해요. 개발이. 그리고 다음은 음파 진동. DPS는 높지 않지만 적을 얼려줄 수 있는 스킬입니다. 강인함을 찍고 얼어붙은 핵. 이게 300포인트가 안 되시는 분은 여기까지 찍어주시고 300포인트가 된다 그럼 넓은 공격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적을 얼려버릴 수 있어요. 막 그냥 DPS 높은 스킬들을 몰아넣는 게 아니라 적을 얼리고 스킬들을 몰아치고 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사운드 홀릭. 정말 세졌습니다. 순간 데미지가. 순간 데미지가 센데 DPS까지 높아요. 이번 패치로 인해 정말 좋아진 스킬이고 이제 사운드 집중 혹은 진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솔플트리에서는 사운드 집중을 추천드려요. 진압은 멀리 있는 상태로 때리면 계속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솔플 상황에서는 막 잡몹도 많이 나오고 거리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1600씩 1700 나오는데 사운드 집중은 점점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30%까지 1300에서 1670까지 올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레이드에서는 전 진압. 하고 이제 다음은 폭풍의 서곡을 보면 빠른 준비, 낙뢰 강화, 낙뢰 집중 혹은 강력한 서곡을 찍으시면 돼요. 적을 기절시키는 스킬입니다. 기절. 그럼 두 가지가 있죠.
동결과 기절을 챙겼어요. 두 가지면 충분해요. 상태 이상기는 이 두 가지를 잘 써가면서 이제 DPS 높은 스킬들을 구성하고 이제 솔프를 하게 세팅한 스킬트리입니다. 다음은 천상의 연주. 마나 회복량 때문에 경련의 연주가 좋긴 좋아요. 공격력 40% 증가 버프가 있는데 마나 회복량이 정말 필요해요. 스킬을 마구마구 돌려야 되는데 마나가 없어서 스킬을 못 돌리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빠른 준비, 강인한 연주, 나를 위한 연주 찍어서 마나 회복량을 늘려줬습니다. 천상 컨비 이러면 마나 부족하지 않죠? 쫄랑말랑 하죠 이러면. 이제 마나 음식이나 각인? 최맞은 각인이나 마나의 흐름? 마나 관련 각인을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플레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솔플 트리는 거의 이제 만렙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각인이 없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트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은 끝났어요. 여기까지 계속 4월 10일 패치 이후 여러가지 스킬트리 만져보고 DPS까지 측정해보고 제일 괜찮다는 스킬트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엄청 느려 보이는 거는 장비를 낮은 걸 끼고 있어서 그래요. 높은 거 끼고 하면 속도도 확실히 빨라지고. 확실히 다르죠. 이런 마나가 더 달겠죠. 각인은 현재 지금 최맞은 끼고 있어요. 최맞은을 끼고 있어도 마나가 줄랑말랑하죠. 최맞은이 없다. 다른 거 껴볼게요. 에테르 기아 끼고 신속이 더 높기 때문에 마나가 더 빨리 달아요. 이래도 마나가 부족하죠. 근데 지금은 허수아비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나가 이렇게 부족한거지. 네, 실전 솔플로 들어가보면 어느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마나 음식까지 먹으면 더욱 수월하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패치가 될 때마다 최대한 빨리 스킬트리 짜보고 DPS 다시 측정해보고 연구해보고 목표는 2-3일 내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 다음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깜빡!